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은혜 아니면 올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찬양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성도들이 소망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지만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고백한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며 간절히 원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유월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상황을 보면서 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난하고 힘이 없던 나라, 이 땅의 굴곡진 역사 앞에 생이별과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 바친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해방을 맞게 하시고 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풍요를 만들어주신 나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축복의 땅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내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분단된 국가, 시대의 아픔에 우리는 잊지 않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애통하는 눈물과 긍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정권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도 정작 북한 동포들은 인권을 상실한 고통과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사단의 정권, 잘못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참자유, 영원한 복음 통일이 임하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속의 50년 역사와 함께 걸어오신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며 시간과 몸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강소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의 마음에 세월의 흔적을 넘어선 새 힘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안식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에 새 예배당을 봉헌하여 새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띠로 엮어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 전파에 힘써온 강소교회가 부흥성장하면서 희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세상으로부터 전도의 문이 막혀져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강속에는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가신 길 앞장서는 제자가 되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열방을 품으며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강속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부서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7월 9일부터 시작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여름 사역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계십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오신 최현주 성도님, 자진하여 오신 김명철 집사님, 신주정 집사님, 김지영 성도님, 우리 이 시간 환영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초추부터 오후 테마 예배가 4주간 진행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 서다이며 김진산 박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말씀과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티크바에서 토요일이나 주일에 자원봉사가 가능한 성도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연경 집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의 연합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4시 임마누엘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6구역 서창원 안수집사님, 이희영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417구역 김성경 명예 집사님의 모친께서 13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영순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십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4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말
말씀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같이 힘들고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내게 주신 내가 가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걷도록 힘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연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속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영육간에 풍성케 하시옵소서. 십일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성도와 가정위에 복을 주시어서 영육이 형통하며 기도가 응답되며 길이 열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도 바칩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물질을 쓰시고 보내실 때에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지들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서원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오늘 꼭 고지 예물을 드리는 안수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강건하며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늘 붙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앞으로 살아갈 일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나라를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대립과 반목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 땅에서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오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게 하시고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과 건강과 응답을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더욱 그리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원 중인 성도들도 있고 요양원에도 있고 수술 받아야 하고 받은 성도들도 있고 또 암과 같은 중병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질병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 가정의 부분, 직장과 사업의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내 모든 것 아시는 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의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전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저지난주에 설교되었던 내용인데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루스드라 전도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억을 한번 살려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가, 바울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면서 무슨 얘기냐?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이런 잘못된 일들,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와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에 루스드라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루스드라 선교는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어 여기서도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처음으로 생각할 것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박해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의 박해는 지금까지의 박해보다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때려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되어 시외에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박해가 루스드라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건 맞지만 시작은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쳐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열심히 뻗쳐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 사람을 총동질하여 이런 박해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선교가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과 유대교에 동조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를 믿어야 율법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율법이 줄 수 없는 의롭다함을 그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주에는 온 시민이 모일 정도로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시기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그리고 그 도시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고 이고니온에 와서도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또 이고니온에 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게 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악담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으나 수포에 그쳤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그 도시를 빠져나와 그리고 루스드라에 온 겁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나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박해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뻐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충동질을 당했고 합세해서 박해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이 박해했던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럼 이 거리가 얼마냐면 한 70km 정도 됩니다. 지금은 70km면 차로 뭐 한 시간이면 가지요. 이 중에 어떤 레이스는 30분에 갈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도로 사정이나 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그렇게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핍박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와서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무리들을 총동질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때렸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총동질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얘기한다. 왕으로 추대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도시가 만약 저것을 따라간다면 로마의 칙령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 도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저들은 쫓아내거나 죽여야 된다. 이런 충동질이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핍박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전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파격하고 파격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유대교 신앙이 아니고 사입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스드라는 특성상 봐라, 저 사람들 입으로 말한 것처럼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다. 신도 아니고 그저 단순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충동질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먹혀들었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던졌던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의 고난 이력서를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런 일들을 당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돌로 맞았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처럼 보여서 집어던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방치됐고요. 방치된 곳에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바울은 깨어납니다. 바울이 죽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절했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죽은 것으로 여겼을 정도로 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다음 날 그들이 더베를 향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유의 은혜로 원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부터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되돌아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박해했던 도시들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나와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터키 육지로 올라와서 밤빌리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더베라고 하는 도시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야 되는 곳이에요. 이 더베에서 남동쪽으로 한 250km 정도 내려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게 가장 직선 코스고 합리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말씀을 가리켜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알겠습니까? 무슨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짧게 기록됐지만 더베에서 이 일은 상당 시간 지속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더베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후에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을 정도로 만든 루스드라로, 그리고 루스드라에 와서 그들을 총동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되짚어가며 사도 바울은 돌아갑니다. 거기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군대 생활했던 남자들이 그러죠. 아, 나는 우리 부대에 있는 쪽 보고는 안 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만큼 자기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아픈 기억이 있고 억울한 기억이 있는 것, 그렇게 깊은 장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니다. 우선 지역적인 것으로만 볼 때 성서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왜냐하면 지금도 그 지역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베에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서 수리아의 안동으로 가면 편할 텐데 여기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이 육로로 330km고 해로로 480km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330km의 이 길을 성서학자들은 그때 사도 바울이 걸어서 한 달쯤 걸렸을 걸로 봐요. 뭐 이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곳으로 왜 되돌아가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 그곳의 신자들이 지금 또 박해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붙잡아주고 싶어서,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가 됐든 간에 교회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되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도시들을 방문하며 행했던 대표적인 일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22절과 23절을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너희들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해 못할 환난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도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금 이 도시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유대교적인 배경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동조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 약해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나 그 도시에서 떠도는 이론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에 의해서 현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너네 율법 지켜야 돼. 혹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신은 많아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 견고해서 마음 꽉 잡고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문제가 사실은 박해였습니다. 환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이 환란을 이겨내야 돼,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계속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가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 박해 때문에 믿음이 더 튼튼해진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반복이 많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핍박, 박해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당하는 환란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가 환난을 겪어야만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에 일부 가톨릭 신자들이 그 막 높은 성당 계단 같은 곳을 막 피가 나가면서 무릎 꿇고 걸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라고 착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필리핀 같은 곳에서 신비주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우통을 벗고 채찍으로 자기 등어리를 때리며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고행을 해야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거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고난받아야만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때,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데 예수 믿었더니 박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돌로 뒤지게, 아니 죄송합니다, 죽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신앙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냐?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런 고난이 오는 게 정상적인 거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환란은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환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돌에 맞아도 안 죽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 믿음도 있었을 테지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게 만들 때 사도 바울도 동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돌에 맞으면서 나도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런 환란을 겪은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환란이 올 수도 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나도 당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돌아간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는 게 편리한 길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떤 위험을 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그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힘들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흔들려서 예수 버리고 교회 떠나고 구원을 놓칠까 봐 크게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다시 그 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쉰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남부 갈라디아 지방 이 지역에 있는 동네들을 또 방문하는데요, 이 루스드라 여길 또 가요. 나 같으면 안 가. 또 갑니다. 그런데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루스드라 교회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정말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도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훗날 사도바울을 따라다니며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훗날 사도바울 못지않은 훌륭한 선교사요 복음전도자가 되는 디모데가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진 젊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핍박이 있는 곳에서, 환란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얻어든 환란 중에 맺은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고 환란도 주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견디는 자들에게 더 큰 열매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알려주려고 루스드라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교회 지도자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있을 수 없잖아요. 믿음 약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를 택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뜻은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적인 권위로 장로를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때는 회중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이 있고 규모가 갖춰진 교회였고, 지금 이 루스드라나 이런 데들을 우리로 말하면 개척교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사도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일꾼을 본인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훌륭하게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세워놓고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을,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돌봐줘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들 좋은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곳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세 번째 일은 이제 정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 세 교회만은 아니죠. 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교회들도 다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밤빌리아의 주도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갑니다. 이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은 오늘 그 지중해 연안의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라고 하는 안탈리아입니다. 아마 터키 여행하신 분들은 가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이 안탈리아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전체 시간이 1년쯤 걸렸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배를 타기는 했지만 거의 걸어 다녔는데 그 모든 거리가 2,4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거기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두 사도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일하러 보내면서 그 일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교회다. 파송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일입니다. 일. 일. 그 먼 길을 걷는 일을 했고요. 배를 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을 했고요. 그들과 대화했고요. 회당에 들어갔고요. 성경 말씀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했고요. 새신자를 가르쳤고요. 반대와 박해에 맞섰습니다. 이건 다 그들이 한 일이고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일과 행동으로 세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일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도들의 일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일꾼인 겁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입니다. 두 사도가 해낸 그 일입니다. 그들이 견디어낸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걸었고 땀 흘렸고 못 잡고 핍박받았고 쫓겨났고 돌에 맞았고 죽을 뻔했고 고생고생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해내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고 어떤 때는 두 사도의 의지와 능력과는 관계없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와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 사도 바울이 해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1년 동안 죽으라고 한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는 27절, 28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하나님이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지난 1년 동안 기도해 준 그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는 이랬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죽을 뻔도 했고요. 이런 열매도 있었고요. 쫙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그들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 거기서 푹 쉬면서 재충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이제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아마도 이때 갈라디아서를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환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말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일로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라면 떠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적인 열정이 떨어지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헌신이 약해지고 이럴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환난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오고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이기려면 환난 당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우선 그게 싫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는지에 대한 때로는 불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이 약화되고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환난이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유혹이든 눈물이든 어떤 것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실 거야, 이 환난을 통해서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믿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몸과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하는 일 속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성가대를 하는 것도,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도, 교회 나와서 뭐 청소를 하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끝까지 꺼가요? 아니요. 그런 일들이 모아지고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은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을 때에도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누군가로 선교사로 가본 적이 없는 땅,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 일을 행했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없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임했고 그 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에 서서 그 일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좀 흔들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과 내가 몸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은 환난에 약해집니다. 환난에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를 흔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내 믿음도 든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그 일에 기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며 작은 일에 동참하게 하는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할지라도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그 일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